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베어부스 관광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간 조금 이어우 디얼 형용사 패턴은요, 불만족, 부정적 어감에 쓰인다 정리해봤었고요. 형용사 뒤에 ED로 오게 되면 좀 뭐뭐하다라는 긍정적 어감이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물어본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뭘 던져라? 뚜어샤. 뭘 던져라? 뚜어샤. 자, 세 번째, 마음에 들다란 말은요, 보다 칸, 꽂히다, 종이 만나서 봐서 꽂히다는 단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동사 커의 뜻은요, 뭐뭐 할 수 있다란 뜻이 있었고, 뭐뭐시 가능하다 또는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정리해봤었죠. 자, 다섯 번째, 백분율의 표현은 백분지 몇, 즉 백분의 몇이라 그래서 by 펀즈 뒤에 숫자가 오는 표현 정리해봤었습니다. 여섯 번째, 판매에 사용되는 물건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첫 번째, 상품, 상핀, 제품, 잔핀, 사은품, 정핀, 견본품, 양핀,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마지막, 할인하다의 표현 어떻게 정리해봤었나요? 따져라고 해서 가격을 후려치다라는 단어 정리해봤었고요. 좀 더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享受 什么什么 优惠라 그래서 누리다, 어떠어떠한 혜택을, 이러한 할인하다는 표현도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 바로 전치사의 종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운문의 종류에 대해 배웠었죠?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막아온다, 일반 음운문.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무슨 음운문? 정반 음운문. 이때 마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세 번째, 음운대명사를 사용하는 음운문인데요. 이때 역시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A 하이스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음운문.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요, 전치사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조사, 영어의 전치사, 중국어로는 계사라 말하는데 우리는 전치사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서 하나의 뭐를 이룬다? 전치사 구! 어디 앞에? 동사 앞에. 그래서 전체 수로를 이룬다가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전치사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 전치사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자이 뒤에 장소나 시간이 와서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라는 뜻이고요. 종 뒤에 출발의 기점, 시작의 기점이 와서 어디로부터 뭐뭐부터란 말로 쓰이겠죠. 세 번째, 따오 뒤에 장소나 시간이 오게 되면 어디어디까지란 말로 쓰이겠고요. 네 번째, 리 뒤에는 기준점이 오게 되면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는 이라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다섯 번째, 왕 뒤에 방향이 와서 어디어디를 향해서 어디어디로라는 단어로 쓰이겠고요. 시앙 뒤에는 방향뿐만 아니라 사람이 와서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또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동작의 대상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건 뒤에 대상이 오게 되면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란 말로 쓰였고요. 게이 뒤에 대상이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위하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중요 전치사 바 뒤에는 목적어를 연결해서 우리말에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전치사를 외울 때는요, 무작정 뜻으로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치사구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앞에? 동사 앞에. 하나의 뭐를 이룬다? 전체 수로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뭐랑 같이? 동사랑 같이 외워라. 하나의 뭐 어떤 세트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치사, 명사, 동사라는 그 하나의 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고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 이것은 어때요? 읽어볼까요? 저거 좀 뭐야? 지시대명사 저나 뒤에는 양사가 올 수 있는데 그 양사는 뒤에 나온 명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양사 낱개자인 거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표현해볼까요? 저거 나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의문대명사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좀 뭐 뒤엔 동사가 와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좀 뭐야 어때요라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겠죠. 의문대명사를 사용한 의문문에서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저종 옌서 점 뭐야? 지시대명사 저나 뒤에는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 일반적인 양사인 낱개자인 거를 붙이게 되면 이것 저것이라는 저거 나거로 정리해 봤었고요. 만약 이걸 정리하지 않고 종류를 의미하는 양사인 종을 갖다 붙이게 되면요. 이러한 종류, 그러한 종류라 그래서 저 종, 나 종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었죠? 만약 뭐뭐 쪽을 의미하는 방위전미사 비엔을 갖다 붙이게 된다면 이쪽, 저쪽이라 그래서 저 비엔, 나 비엔이라고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그 뒤에요. 자주 쓰이는 명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색상을 의미합니다. 옌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관시, 디자인을 의미했었죠? 양시, 마지막 물건을 의미합니다. 똥시, 이와 같은 명사를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다시 올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부용자일라이. 자, 여기서 쓸 용자, 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당연히 사용하단 동사로 사용돼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점, 뭐, 용,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요, 잡수시다, 드시다라 그래서 동사로 쓸 수가 있는데 吃, 먹다란 동사의 경어입니다. 그래서 칭만용 하게 되면 천천히 잡수세요, 드세요 라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인데요. 부용이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은요. 부용 수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이걸 더 응용해 본다면 오달라이 올 필요가 없다라면 어떻게 부용라이 다시 올 필요가 없다 짜이를 갖다 붙여서 부용짜일라이 이렇게 만들어 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이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인 저거마. 중국어의 동사의 종류 중에서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뭐뭇하다라는 사형식 동사. 앞에서 있어 보이는 말로 수요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요동사의 특징은요. 동사 뒤에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즉 사람과 사물 목적어를 취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말 한자어 줄 급자인 개의 뒤에는요. 사람과 사물이 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는 그 특징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딱 맞네요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정하오. 자, 여기서 부사 정의, 즉 발을 정자 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이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정이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면 마침 딱 뭐뭐하다는 정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하우의 용법은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좋다. 그래서 상황이 맞다란 말로 응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안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니하, 안녕하세요가 여기서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잘 지내다라는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니하오 마라고 하게 되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겠죠. 네 번째, 병이 낫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요. 하얼럼마, 병이 나았습니까?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볼까요? 거울 보세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오 징즈바. 눈으로 보다, 칸. 우리말의 한자 볼, 간자인데요. 거울은요, 눈으로 보는 동작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다가 아닌 비추다라는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비출 조자인 짜오를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 맨 끝에 바가 왔다.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라는 청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뭐뭐이죠, 그쵸라는 추측 확인의 어감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봤더니 바로 뒤에 따라붙는 문장 부호입니다. 그래서 평서문일 때는 청유, 의문문일 때는 추측 확인,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이것은 유명 메이커입니다. 읽어볼까요? 저시 명파이. 이것은 뭐뭐입니다. 뭘 던져라? 저시 주르륵. 응용해볼까요? 저것은, 그것은 뭐뭐입니다. 나시 주르륵 하면 되겠고요. 메이커라는 말은요, 유명한 상표라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본다면 유명한 팻말 하면 되겠죠. 유명하다는 단어 요밍과 상표와 팻말을 의미하는 파이즈가 만나서 두 글자만 떼서 밍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영수증을 갖고 계신가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요 쇼쥐마, 뭐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뭇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되고, 이 어순 패턴은 있다 뭐까? 라는 문장 구조 아닐까요? 그 기본 패턴은 요 쇼머쇼머마 라는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표현은 두 가지를 정리했었죠. 첫 번째, 봤다라는 쇼, 근거라는 쥐가 만나서 받는 근거 쇼쥐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영수증 표현은요, 발송하다 파, 표를 의미하는 피아오가 만나서 전산으로 발송하는 표 파, 피아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저에게 영수증을 주세요 이런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게이워 쇼쥐. 수요동사의 특징, 동사 뒤에 목적어 몇 개? 두 개가 오죠.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우리말 한자 줄 급자는 게이라 읽으면서 뒤에 뭐가 온다? 사람과 사물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이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게이와 사물,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에게 잔돈을 주세요라는 문장은 게이와 링첸 하면 되겠고요. 저에게 용돈을 주세요라는 문장은 게이워 링용첸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에게 3,000원을 거슬러 줍니다. 자오닌 산첸. 우선 자오라는 동사의 역할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찾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사람과 사물이 오고요. 두 번째, 거슬러주다는 동사로 쓸 땐 뒤에 반드시 돈이 와야 됩니다. 만약 자오라는 동사가 거슬러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면 수요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서 어떻게? 자오 뒤에 뭐가 온다? 사람이 오고 돈이라는 목적어 두 개가 와야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거슬러주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의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을 의미합니다. 실, 100을 의미합니다. 바이, 1000을 의미합니다. 첸, 만을 의미하죠. 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번째 문장 볼더니요, 제가 잔돈 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문장이네요. 워, 왕러, 짜오, 첸. 잊어버리다, 까먹다, 깜빡하다, 우리말 한자 잊을 망자인 왕을 사용했고요. 깜빡했다,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완료죠. 뒤에 뭘 붙여라? 러를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나 봤더니 잔돈을 드리는 상황을 잊어버렸다는 말 같아요. 잔돈을 드리단 말은요, 거슬러주다, 돈을 이란 구조가 돼서 자오첸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잔돈이 없습니다는 말은요, 메이요 링첸. 자, 뭐뭇이 없다, 어떤 패턴이었죠? 없다, 뭐뭇이 있어 보이는 말로 없다, 뭐 이러한 어순 정리해봤었고요. 돈은 돈인데 잔돈이다, 어떤 돈? 소소한, 자잘한 돈이라 그래서 링첸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 링이 보이는데요, 역할 몇 가지? 두 가지죠. 첫 번째, 숫자 0으로 읽습니다. 링. 하지만 이 단어가 영어 숫자로 쓰이지 않고 소소하다, 자잘한 뜻으로 쓰이게 되면 링첸이라는 자잘한 돈, 뭐, 무슨 돈? 잔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예산은 대략 얼마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위算 大概多少? 예산이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어 그대로, 예산 그대로 써줘도 돼. 읽을 때는 위算. 이때 발음이 중요하죠? yu는 유, yu는 유, 기억해 두시고요. 대략, 대충이란 말은 우리말 한자어 대개라는 한자를 써주고, 읽을 때는 어떻게? 大概. 중국어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어디 앞에? 숫자 앞에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봤더니 얼마인가요? 숫자를 물어보는 표현이 보이네요. 숫자를 물어본다. 어떻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뭘 던져라? 多少. 뭘 던져라? 多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4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내일 물건이 도착합니다. 明天到货. 여기서 시점 표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제, 오늘, 내일. 昨天, 今天, 明天 정리해보고요. 지난, 이번, 다음이란 말은 上这下. 제주도 말로 뭐다? 살쪄샤. 잠깐만, 이걸 응용해볼까요? 지난번, 이번, 다음번은 번을 의미하는 次를 갖다 붙여서 上次,这次,下次를 정리해봤고요. 지난달, 이번달, 다음달 리듬을 타서 上个月, 这个月, 下个月 정리해보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는 星次를 갖다 붙여서 上个星期, 这个星期, 下个星期 이렇게 정리해보면 유용하겠죠. 우리말 한자 도착할 도자 따오는요, 의미가 몇 가지?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도착하다, 두 번째 어디 어디까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디 어디로 가다, 어디 어디로 오다란 말은요, 자리를 옮기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단어이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원라이바. 우리가요, 라이라는 동사는 많이 봤었죠. 하지만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이라는 동사의 뜻도 첫 번째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하다라는 영어의 두 대동사 역할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화에서 원라이, 원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하겠다라는 행위 주체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문장과 상황에 따라서 그 쓰임과 뜻이 달라지는 중국어 단어의 특징을 잘 체크하시면서 정리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음운대명사를 사용한 음운문에서 문장 맨 끝에 막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부용동사라 그래서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패턴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말 한자 발을 정자인 정의 용법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정의 동사 앞에 쓰이면 지금 뭐뭐하고 있다는 진행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정의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마침 딱 뭐뭐하다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영수증 표현을 두 가지로 정리했었죠. 받는 근거라는 쇼쥐도 있지만 전산으로 발송하는 표라 그래서 파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좌우라는 동사의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찾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 뒤에 뭐가 온다? 사람, 사물이 오지만 만약 거슬러주다는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뭐가 온다? 돈이 온다는 점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얼마인가요? 숫자를 물어보는 표현, 숫자를 물어본다? 어떻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뭘 던져라? 多少. 뭘 던져라? 多少. 정리해 두시고요. 일곱 번째 지난, 이번, 다음 上这下 살쪄샤라는 공식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라이라는 동사의 뜻도 몇 가지? 두 가지.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다라는 영어의 두 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행위 주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